사도 안 쓸 걸 알지만 사게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. 홈쇼핑 같은 데서 이렇게 쉽고 편한 물건이 단돈 39,800원, 39,800원 이러면 와 3만원밖에 안 했다고? 하면서 구입하던 어린 시절 보던 만화의 어느 엄마들처럼 척 봐도 사고 나면 그 당일로 장롱 안에 박혀서 다시 내빛 못 볼 물건인데 세일한다고 하면 뭔가 사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4달 전인가? 스팀에서 할인하길래 바탕화면 정리해주는 프로그램 하나 샀었거든요?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거 안 쓸 걸 알면서도 사게 된단 말이야? 어린 왕자도 커서 다시 읽으면 느낌이 다르다는 것처럼 어릴 땐 저런 거 왜 사지 하고 봤는데 지금 와서 보면 왠지 쓸모없는 걸 보면 사고 싶다고 느껴진 게 이게 어린 왕자의 여우가 말하는 사회에 길들여졌다 뭐 그런 건가 봅니다. 그래서 오늘 드디어 장롱에서 꺼낼 이건 바탕화면 아이콘들을 스마트폰 바탕화면처럼 정렬시키는 기능을 가진 그런 건데 생각해보니까 바탕화면 아무것도 안 나눠서 박아놓은 거 같네? 수고!